드라이브 피트 꽂아 쓰실 때는 임팩트 드라이버를 구매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핸드 소켓만 꽂아 쓰신다고 하시면 임팩트 렌치를 구매하셔야 돼요. 겸용은 안 됩니다. 네. 둘 다 안 돼요. 네. 아유, 뭐 그런 큰일 날 소리를 합니까? 네. 배터리는 전부 충전기에 꽂아서 충전해야 되지. 너무 먼 미래를 이야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무선으로 충전 안 됩니다. 네. 좀 더 충전기에 꽂아서 충전을 해야 되는 방식이에요. 안녕하십니까. 공구브라더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스마트한, 가장 섬세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전동 드릴을 한번 소개를 시켜봐 드릴까 하는데요. 정말 감사하게도 오늘 영상에 나오는 제품과 차량은 모두 보쉬에서 협찬을 해주셔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이렇게 두 가지 모델이고요. 하나는 임팩트 드라이버와 임팩트 렌치가 합쳐진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GDX18V-210C라는 모델이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임팩트 드라이버로만 사용할 수 있는 GDR18V-210C라는 모델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지금 보여드릴 제품은 내가 가진 휴대폰이랑 연동을 하게 되면은 배터리의 상태라든가 내 기기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거는 물론이고요. 그리고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내가 작업하고자 하는 환경에 최적화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나왔다고 하거든요. 일단 요 두 모델 모두 다 스펙은 동일한데요. 차이가 나는 게 있다면 GDR18V-210C 같은 경우는 보쉬의 전동 공구의 대부분은 G로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DR은 임팩트 드라이버의 약자가 들어가서 GDR이고 18V 제품이고 210C 최대 조임 토크가 210Nm라는 걸 알려줘요. 임팩트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앞에 이렇게 비트 총만 꽂을 수가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옆에 보시는 제품 똑같이 생겨 보이지만 GDX, G가 보쉬의 전동 공구, DX는 임팩트 렌치와 드라이버를 겸용으로 쓸 수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GDX로 나왔습니다. GDX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핸드 소켓을 장착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복스 담화를 빼고요. 앞쪽을 보시면 또 드라이버 비트가 꽂힐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앞쪽에 빨간색 고무 커버를 앞쪽으로 당기시면서 꽂아주게 되면은 드라이버 비트를 꽂아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핸드 소켓을 꽂아서 사용을 할 수 있는 2인1 모델이거든요. 일단 임팩트 드라이버와 임팩트 렌치 모두 다 화스닝 작업을 하는 제품이에요. 뭔가를 조이거나 푸는 제품이기 때문에 스펙을 말할 때 토크 값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두 모델의 최대 풀림 토크는 370Nm인데 현재 나와 있는 임팩트 드라이버와 렌치 중에서 가장 높은 스펙이에요. 분당 최대 RPM은 3400RPM으로 굉장히 빠릅니다. 1분에 3400번을 회전한다고 보시면 돼요. 전장은 126mm로 굉장히 짧게 나왔고요. 그리고 무게는 배터리를 포함하지 않은 무게가 1kg 정도입니다. 브러시스 모터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일단 제가 휴대폰이랑 연동을 시키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손잡이 부분에 보시면 커넥트 미 요 부분을 제거를 해야지 연동이 됩니다. 요 부분을 이제 동전 같은 거나 마이너스 드라이버로 돌리시면 요렇게 캡을 분리하시고 나면은 다시 아까 전에 역순으로 오른쪽으로 돌려서 잠궈줍니다. 요거를 자 요렇게 보쉬 툴박스라는 앱을 다운받으셔야 돼요. 일단 휴대폰에서 앱스토어, 그 다음에 여기서 보쉬 툴박스라고 검색을 합니다. 보쉬 툴박스. 요거를 설치 버튼을 눌러줍니다. 설치됨이 뜨고 나면 열기를 눌러줍니다. 자, 뭐 보쉬 프로페셔널을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기아의 작업 등 더 쉽게 해주는 많은 유용한 특징들과 서비스가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넘기고 나면은 요렇게 되는데 자, 여기서 작업 설정을 누르고요. 그 다음에 마이 툴스. 방아쇠를 당기고 스위치를 잠깐 켜거나 사용자의 인터페이스 버튼을 눌러 공구를 활성화를 시켜야 합니다. 여기서 방아쇠를 당기거나 아래쪽에 인터페이스 버튼 아무거나 눌러서 일단 활성화를 시키래요.
연동. 파란색 불이 들어오는 거는 뭔가가 연결이 되거나 저장이 될 때 일어나는 불빛이에요. 자, 공구가 성공적으로 추가되었습니다. 공구 설정 조작을 위해서는 앱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네. 공구의 접근을 승인하려면 10초 내에 공구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버튼 여기서 아무거나 하나를 눌러주세요. 자, 그럼 이렇게 연동이 되었고요. 가장 위에 배터리의 잔여량이 5칸 중에 한 칸이 있기 때문에 20% 정도밖에 잔여량이 남지 않았고, 그 다음에 모델은 이름은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뭐 공구 브라더스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이름으로 수정도 가능하고요. A모드는 직결피스 모드, 그리고 B모드는 목재 모드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RPM은 1단일 때 1100, 2단일 때 2900, 3단일 때 3400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A모드, B모드도 내가 원하는 모드로 볼트 모드, 목재 모드, 직결피스 모드 중에서 바꿀 수도 있고, 그리고 자동 차단, 자동 속도 낮춤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원하는 설정 값으로 다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RPM으로는 1100, 그리고 가장 높게는 3400까지 부드러운 시작을 끄게 되면 당기는 순간에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할 거예요. 자, 부드러운 시작을 누르게 되면은 천천히 빨라지는 모드거든요. 그리고 작업 조명, 조명 같은 경우도 밝기를 조절할 수도 있고요. LED를 만약에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끄게 되면은 눌러도 LED가 작동을 하지 않게 되고요. LED 장광은 내가 트리거를 누르고 나서 몇 초 후에 꺼지게 할 것인가를 의미합니다. 최대 99초 후에 꺼지는 것까지 설정이 가능해요. 3초로 설정을 하게 되면 파란색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인식을 하는 거예요. 1, 2, 3 꺼지죠. 일단 이렇게 연동이 되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할 거고요. A모드와 B모드로 사용할 건지, 1단, 2단, 3단 RPM을 조절해서만 사용할 건지, 둘 중에 하나만으로 사용하는 걸 선택하셔야 돼요. 그냥 1, 2, 3단만 쓸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연동되었는 상태에서 RPM을 1단, 2단, 3단을 내가 좀 자주 쓰는데 가장 적합한 RPM으로 설정만 해놓으셔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1단을 1100 RPM으로 설정을 했을 때 속도라든가 바퀴는 느낌이 어떤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 1900까지 한번 올려봤어요. 좀 전보다는 빨라졌죠. A모드, B모드. 내가 항상 똑같은 모재에 똑같은 작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내가 정말 정확하게 그 상황에 가장 적합한 모드를 기억시켜놓고 그 모드를 쓰는 게 더 이상적일 수가 있거든요. A모드는 볼트, B모드는 목재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A모드를 만약에 직결피스 모드로 저장을 하고요. 일단 그냥 한번 박아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이렇게 박히는데, 자동 차단 조정이라는 거는 피스를 철판에 박았을 때 어느 정도 돌면서 뚫고 들어가서 임팩이 쳐져지는 순간부터 멈추게 하는, 얼마만큼 빨리 멈추게 할 것인가. 금방 사용했을 때 모드는 자동 차단 조정을 늦게 적용했을 때의 모습이었어요. 최저로 낮추게 되면 자 이렇게 트리거를 누르고 있어도, 자, 지금 트리거를 누르고 있거든요. 근데 임팩이 딱 쳐져지는 순간부터 바로 멈춰버리죠. 피스의 길이가 극도로 짧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들어가서 계속 돌아버리면은 헛돌아서 나사선이 망가지기 때문에 짧은 피스를 박을 때는 일찍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렇게 긴 피스를 박을 때는 아까 전에 자동 차단 기능을 조금 더 뒤늦게 시작시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자동 차단 조정이 일찍 적용을 시켰었는데 반대로 이렇게 피스를 정말 짧은 거를 사용하게 되면은 트리거를 누르고 있어도 더 안 돕니다. 딱 맞게끔 쪼아지고 딱 멈춰져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자동 차단 조정을 가장 늦게 시작하고 짧은 피스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보세요. 갑니다. 똑같은 피스 길이를 똑같은 모재에 박는다 할 때, 자, 이렇게 헛돌아버리면 끝이거든요. 나사선이 벌써 뭉개졌단 말이에요. 이러면은 모재에 피스를 박았을 때 지지해주는 힘이 정말 약하게 돼요. 자동 속도 낮춤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속도가 처음에 빨랐다가 점점점 낮아지는 거를 일찍 시작할지 늦게 시작할지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 속도 낮춤 조정을 빠르게 했을 때 어떤 모양인지 보여드릴게요. 갑니다. 처음에 딱 바뀔 때만 빠르고 윙 느려지는 느낌. 지금 풀악셀이거든요. 제가 트리거를 풀로 당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무른 나무나 무른 모재 할 때는 일찍 적용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엔 강한 모재인데 아까 전에 자동 속도 낮춤 조정을 일찍 적용을 똑같이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갑니다.
조금 시원한 느낌이 덜 들어요. 강한 모재는 처음에 자리를 잡고 뚫고 들어가면서 부하를 받기 시작하면 임팩을 치기 시작하는데 이때 속도가 너무 느려져 버리니까 빨리 느려지는 타이밍이 오다 보니까 쉽게 안 늘어져 가고 너무 오래 걸려요. 근데 반대로 여기서 자동 속도 낮춤 조정을 최대한 올리게 되면은 여기서 똑같이 한번 박아볼게요. 갑니다. 아까 전보다 훨씬 더 시원하고 빠르게 들어가죠. 여기 항상 설명을 해줘요. 어떤 모양으로 들어가지는지. 목재 모드 저장을 누르고 자동 차단, 자동 속도 낮춤을 똑같이 적용을 하시더라도 저장을 할 수가 있고 볼트 모드를 A로 저장을 할 수도 있어요. 자동 차단을 일찍 적용을 하고 바로 받게 되면은 자, 보세요. 자, 바로 멈추죠. 어느 정도 부하만 오면은 바로 멈춥니다. 조금 더 짧고 얇은 피스를 박는다고 가정하면은 자, 딱 맞을 것 같은데 자, 보세요. 자, 트리거 누르고 있어도 딱 임팩을 치자마자 멈춥니다. 요게 부드러운 목재에 긴 피스를 박을 때 만약에 최대 RPM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빠르기 때문에 자, 균형 잡기가 좀 어려워요. 이렇게 만약에 내가 이만큼 긴 피스를 박을 때 속도가 처음부터 빨라버리면 이렇게 이 비트를 벗어나거나 제대로 균형을 잡아주기가 어렵단 말이거든요. 이렇게 목재 모드에서 자동 속도 낮춤 일찍 적용을 시키게 되면 자, 느려지는 게 보이셨나요? 지금 제가 트리거를 뿌리거든요. 자, 이렇게 딱 지지를 하고 나서부터는 천천히 내려가서 아무리 긴 피스더라도 내가 안정감 있게 박을 수가 있는 모드입니다. 자, 이제 제가 차 타이어를 풀기 위해서 밖으로 나왔고요. 두 가지 제품 모두 다 준비를 해놨고 GDR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게 370Nm라는 스펙이 최대 풀림 토크 스펙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370이면 일반 승용차는 풀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바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갑니다. 자, 이렇게 풀렸고요. 자, 밑에 것도 바람 풀어볼게요. 갑니다. 자, 이렇게 임팩트 드라이버로 이렇게 차 타이어를 풀 수 있는 스펙이 정말 잘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잘 풀렸고 바로 GDX로도 제가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GDX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드라이버 비트를 꽂을 수도 있고 핸드 소켓도 바로 꽂을 수 있는 타입이기 때문에 일단 핸드 소켓을 먼저 꽂아서 작업을 해보고요. 아, 이게 GDX가 아무래도 이 육각형에 물려서 렌치로 바로 풀다 보니까 조금 더 수월하게 풀린 것 같고 자, 한 번만 더 풀어볼게요. 갑니다. GDR보다는 GDX 모듈이 조금 더 힘이 잘 전달돼서 조금 더 잘 풀리는 모습인데 볼트 모드를 적용을 시켜서 제가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볼트 모드에 들어가시면 반동력 선택에서 ABR, 자동속도 낮춤, 차단 이후 작동 시간 요 세 가지의 모드가 있어요. ABR 같은 경우는 자동 볼트 풀기 조정입니다. 그러니까 일찍 적용은 볼트 떨어뜨림 방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찍 적용은 딱 풀리자마자 바로 멈추는 거, 그리고 좀 늦게 적용은 긴 볼트에 풀어낼 때 너무 빨리 멈추면은 계속 작업을 해야 되니까 조금 뒤에 이게 작동이 되도록 하는 모드인데 일단 일찍 적용을 시작하면은 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갑니다. 자, 트리거를 누르고 있어도 지금 다 푸는 게 아니라 멈추죠. 한 번 더. 또 멈추죠. 자, 이렇게 자동 풀기 조정에서 일찍 적용이 된다는 말은 볼트가 짧은 상황에서 풀다가 혹시나 높은 곳에는 볼트나 너트를 떨어뜨리면 곤란하기 때문에 딱 멈춰져서 볼트 떨어뜨리는 걸 방지해주는 모드인데 볼트 길이가 짧으면 짧을수록 일찍 적용, 그리고 볼트 길이가 길다면 늦게 적용. 늦게 적용은 딱 임팩이 쳐져지고 나서 어느 정도 좀 풀리고 나서 멈추는 거예요. 여기 밑에 보면 설명도 잘 나와 있는데 자동 속도 낮춤은 멈추는 게 아니라 처음에 탁 풀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속도를 느리게 해줘서 내가 떨어지는 부분을 보면서 딱 손을 놓을 수 있는 모드거든요. 볼트 모드에서는 정할 수는 없어요. 자, 어떻게 되냐 한번 보세요. 갑니다. 엄청 느리게 돌죠 지금. 볼트나 너트를 떨어뜨리는 걸 방지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차단 이후 작동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찍 적용할 건지 늦게 적용할 건지. 일단 일찍 적용하면 지금 잠그는 모드인데 자, 보세요. 자, 빨리 임팩이 쳐져지고 나서 바로 멈춰버리죠 차단. 근데 이걸 늦게 적용을 해버리면 자, 요렇게. 그리고 일찍 적용하면 트리거를 누르고 있어도 요렇게. 자, 요렇게 지금 제가 GDR 모델과 GDX 모델도 볼트 푸는 모습까지 한번 보여 봐 드렸어요.
제가 또 스튜디오로 올라가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볼트까지 풀어보고 올라왔습니다. 일단 연동을 시켜서 사용하는 모드가 철판을 박는 직결 피스 모드, 그리고 목재에 피스를 박는 목재 모드, 볼트 모드 이렇게 세 가지였는데 제가 세 가지 작업하는 모든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 항상 일정하다면, 항상 똑같은 작업만 한다면 이렇게 휴대폰이랑 연동을 시켜서 나에게 가장 적합한 모드를 이렇게 디테일하고 섬세하게 정할 수 있다는 부분 진짜 정말 혁신적인 것 같았고요. 그리고 지금 최대 풀림 토크가 370Nm가 넘어가 있는데 이 스펙은 역대급입니다. 임팩트 드라이버로도 승용차 타이어를 풀었는데 풀렸고요. 임팩트 렌치 드라이버 겸용은 조금 더 쉽게 풀리는 모습이었고요. 내가 드라이버 비트를 꽂아서 작업하는 일이 대부분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GDR18V210C라는 모델을 구매하시면 최고의 성능을 가진 제품을 최대한 디테일하게 나에게 가장 적합하게 설정해가면서 사용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았고, 그리고 이제 GDX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핸드 소켓과 드라이버 비트가 둘 다 모두 사용 가능한 타입이었어요. 복수다마 핸드 소켓을 꽂아서 쓰는 일도 많지만 간혹가다 드라이버도 꽂아서 사용할 일이 있을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 GDX를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작동을 시켰을 때 아래쪽 부분을 보시면 녹색불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빨간색불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밧데리를 꽂으면 주황색 계통의 불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녹색 불이 들어오면은 지금 배터리도 충분하고 기계 상태도 정상이라는 걸 알려줍니다. 주황색 계통의 불이 들어온다면 지금 배터리가 조금 부족하다거나 혹은 기계의 상태가 과열되기 시작하려고 한다, 열을 좀 받았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고요. 빨간색 불이 들어온 경우는 배터리가 완전 방전되었을 때 혹은 기계 자체가 너무 과열이 심하게 되어서 쉬어줘야 된다라는 걸 알려줘요. 파란색 불이 들어오는 거는 어떤 모드를 저장을 하거나 변경을 하게 되었을 때 파란색 불이 들어와요. 뭐 하나라도 이렇게 살짝 조절하면 기계 한번 보세요. 이렇게 파란색 불이 들어오는 거는 내가 어떤 설정 값을 바꿨을 때 지금 저장하고 있다는 걸 알려줘요. LED 불빛의 색깔로 지금 나의 상태를 알려주는 것 또한 너무 획기적인 것 같더라고요. A모드, B모드를 저장하기가 싫으신 분들은 1단, 2단, 3단만 사용하시면 되는데 1단, 2단, 3단조차도 내가 원하는 1단, 2단, 3단으로 만들어 놓을 수가 있었잖아요. 요 기능은 한 번쯤 써보시는 것도 너무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가격대는 지금 5.0 배터리 두 개가 들어있는 풀세트 기준 30만원 중반대라고 해요. 임팩트 드라이버, 임팩트 렌치를 제가 많이 사용해보고 촬영도 많이 했었지만 2021년 10월 기준 충전 임팩트 드라이버나 임팩트 렌치를 사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고민 없이 바로 요 제품을 선택할 것 같아요. 임팩트 드라이버인데 가장 높은 스펙, 휴대폰이랑 연동을 해서 상태를 알 수가 있고 내가 원하는 모드를 미세하게 하나하나 조절할 수 있는 이런 게 정말 획기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A모드, B모드에 들어가셔서 내가 원하는 모드만 설정을 해놓으면 나무에 피스를 박던 철판에 피스를 박던 전문가까지만큼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쉽고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전문가분들, 업으로 하시는 분들 연속적인 작업이 많으신 분들은 한 번만 잘 딱 설정을 해놓으면은 한 번만에 피스를 박고 다음 바로 넘어갈 수 있다는 장점. 보통 피스를 박는 행위가 숙련된 분들은 어떠한 드릴을 드리더라도 알아서 딱 이 손이 기억을 하기 때문에 알맞게 딱 박고 딱 놓는 순간을 아시게 되지만 초보자분들이나 잘 사용해보지 못하신 분들은 너무 오래 누르고 있어서 헛돌게 되는 경우, 완전 다 박히지도 않았는데 그만두는 경우, 제대로 체결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전문가분들은 이렇게 또 디테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오늘은 제가 유튜브를 찍는 내내 너무 즐겁고 설레었어요. 제가 이제 유튜브를 찍는 이유가 공구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 가장 적합한 공구가 어떤 걸까라는 물음에 조금 도움이 되게끔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고 제품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휴대폰이랑 연동을 시켜서 가장 적합한 환경에 맞게끔 만들 수 있다는 부분이 너무 많이 와닿았거든요. 그리고 전동 공구의 시장이 지금 이만큼 발전돼 있다는 것도 너무 놀라웠어요. 왔습니다. 앞으로도 더 기대가 되고요. 괜찮은 임팩트 드라이버, 괜찮은 임팩트 렌치 혹은 렌치 드라이버 겸용을 찾으시는 분들께는 제가 정말로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